이거 막 군락 업데이트 안 돼 있고 클립보드 제대로 안 되고 세컨드 스크린 그래픽 막 다 깨지고 이거 뭐야? 이러면 안 됩니다. 군락팀? 개발팀? 이래라 이래라 어서 어서 이래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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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연입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갤럭시 탭 One UI 3.1 무턱대고 업데이트 하지 마세요. 확실히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되긴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편리한 기능들이 아이패드에 있던 기능들을 비슷하게 구현해 놓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확실히 태블릿 시장에서 아이패드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구나 하는 걸 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업데이트 이후에는 갤럭시 탭이 아이패드를 더 많이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겠죠? 거기다가 곧 전용 카카오톡 지원된다는 소식 제가 커뮤니티 탭을 통해서 알려드렸죠. 이제는 양질의 앱들만 나와준다면 정말 태블릿 시장에서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이 좀 어느 정도 비등비등하게 겨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무턱대고 업데이트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군락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사용자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군락 앱을 사용하실 텐데 군락도 보시면은 원래는 빨간 색깔 버튼이었는데 디자인도 싹 바뀌고 기능도 좀 이렇게 바뀌고 해가지고 2021년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One UI 3.1에 대응하는 버전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막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도 일단 가로로 전환도 안 되고 All OS에서 지원되는 락스타가 출시되는 업데이트 후 이용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창이 계속 뜹니다. 위쪽 여기 알림창만 커스텀을 할 수 있는 요 퀵스타 있죠. 퀵스타만 개발이 되어 있어가지고 퀵스타만 지금 사용할 수가 있고 이번에 만약에 원UI 3.1로 업데이트를 하시고 나면 기존에 있던 군락 설정들이 다 풀려버리고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군락을 이미 많이들 쓰고 계시겠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키보드를 거치해놓고 사용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저는 갤탭 사용할 때 가로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종종 앱을 들어갔을 때 가로 세로 자동 전환이 설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응이 안 되는 앱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아까 군락에서 멀티스타 여기로 가신 다음에 I love Galaxy Tab 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웬만하면 가로로 돌려드림이라는 굉장히 귀여운 이름의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켜주시면 가로 모드 활성화가 안 되는 앱들도 웬만하면 다 가로로 돌려버립니다. 아까 인스타그램 앱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가로 모드로 자동으로 딱 전환을 해서 보여줍니다. 이 앱은 지금 가로 모드로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앱의 그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변환을 해줍니다. 저도 정말 갤럭시 탭에서 군락을 쓴 가장 큰 이유를 꼽아보라면 이 기능을 꼽을 것 같은데 얘는 지금 업데이트 전인 S7이고 얘가 이제 업데이트를 한 One UI 3.1 버전의 S7 플러스인데 여기서는 멀티스타를 쓸 수가 없으니까 앱을 들어가도 이렇게 세로 모드로 봐야 됩니다. 물론 군락에 다른 좋은 기능들도 많지만 이렇다 보니까 아직은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 12월에 S20 One UI 3.0 업데이트 할 때도 군락이 아직 지원이 안 되니까 신중하게 업데이트 하세요 라는 얘기를 했 했던 거를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것도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여전히 군락의 일부 기능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원UI 업데이트는 이 얘기를 진짜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원UI 업데이트는 아이폰에서 따지면 iOS 업데이트와 똑같이 갤럭시 모바일 기기에 있어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대대적인 업데이트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매번 제반 앱이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 큰 업데이트를 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게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래라 어서 어서 이래라. 하지만 군락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안 써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유용한 업데이트 되는 기능들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업데이트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어요. 다운로드 및 설치가 있는데 요거를 눌러가지고 저는 이미 다 업데이트를 해놨기 때문에 다르게 나오겠지만 여러분은 실행하시겠습니까 설치를 하겠습니까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쭉쭉쭉쭉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추가된 기능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이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쓰던 것을 태블릿에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기능인데요.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삼성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고 있던 페이지가 있잖아요. 이 밑에 있는 사용 중인 앱 보기 버튼 있죠? 눌러보시면 이 버튼이 있어요. 삼성 인터넷인데 밑에 쪽에 뭔가 스마트폰 그림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에서 보고 있던 화면이 태블릿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능은 아직 삼성 인터넷 그리고 삼성 노트 이 두 가지 앱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지원되는 앱은 차차 늘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게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에 이미 있던 기능이라서 사과농장 차리신 분들은 기존에 다 쓰시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만큼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또 따라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사랑하면 닮아간다고. 아 근데 삼성에서 요건 실수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업데이트하고 나면 자동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설정에 가셔가지고 유용한 기능 여기에 다른 기기에서 앱 이어서 사용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 버튼을 켜주셔야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추후에는 자동으로 켜져 있는 걸로 다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 유용한 기능 탭에 이왕 들어왔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설정창 메뉴 자체가 배열이 많이 바뀌었어요. 관련 있는 것들끼리 잘 모아둬서 정리가 좀 더 잘 됐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여기 모션 및 제스처가 있어요. 두 번 눌러 화면 끄기 이게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꺼져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켜두셔야 됩니다. 원래는 꺼져 있는 화면에서 두 번 톡톡 두드리면 켤 수가 있었잖아요. 이제는 홈 화면에서 혹은 잠금 화면에서 그냥 빈 화면을 톡톡 두드리면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끄고 켜는 거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죠. 어우 지문이... 아 깨끗해. 다시 또 유용한 기능에서 보시면은 사용 중일 때 화면을 켠 채로 유지. 이게 원래 스마트 스테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름이 좀 바뀌었고 동영상 향상 기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꺼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켜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 개발팀. 이거 근데 제가 켜서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가 많이 막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컬러 노이즈를 좀 더 잘 억제해주는 것 같은? 뭔가 육안으로 봤을 때 엄청 큰 차이를 느낄 만한 그런 기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갤럭시 폰과 갤럭시 탭이 클립보드가 동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의 키보드에서 쓴 내용을 복사하면 여기서 바로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막 복사한 내용을 삼성 플로우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막 슬랙 같은 앱을 사용해서 보낸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카카오톡을 쓸 수 있었다면 나에게 카톡하기 기능으로 쉽게 이제 텍스트나 URL 같은 걸 복사해서 보내고 막 이런 게 가능했을 텐데 아직은 카카오톡을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이 기능도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쓴 다음에 꾹 눌러가지고 복사를 해요. 여기에 근데 이게 안 된다고 이렇게 잠깐만 그리고 여기다가 커서를 눌러 안 떠 이게 안 될 때가 되게 많더라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쓰고 복사하고 스마트폰에서 톡 하면 이렇게 복사한 내용이 뜹니다. 이걸 그냥 누르면 바로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유유유유유 복사 보면은 여기에 또 이렇게 뜨죠? 딱 눌러주면 왜 유유유가 안 붙냐? 이게 진짜 오류가 많다. 아직 지금 이렇게 안녕하세요는 붙었는데 뒤에 유유유유가 빠졌잖아요. 이거를 키보드에서 점 세 개 이걸 눌러가지고 클립보드 버튼 있거든요. 태블릿에서 복사한 거는 이렇게 버튼이 따로 뜹니다. 요거는 이렇게 눌러서 붙이면 전체가 붙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뭔가 버그가 있는 건지 일부 내용은 잘려서 안 붙을 때도 있고 아 개발팀 분들 요걸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갤럭시 탭 하고 요걸 복사했잖아요. 근데 이게 태블릿에선 또 안 떠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클립보드로 가보잖아요. 태블릿에서는 스마트폰에서 복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기화가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클립보드를 동기화한다는 시도 자체는 정말 좋았는데 뭔가 기능을 쓰고 싶어도 제대로 쓸 수가 없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개발하실 때 의도한 게 정말 쌍방향으로 완벽하게 클립보드가 동기화되는 걸 의도를 하신 거라면 빨리 개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라! 이래라! 자 그리고 기존에 군락 이용하시던 분들이 또 유용하게 쓰시던 기능이 무선 키보드 공유하기 기능인데요. 이제 군락을 쓰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에 순정 기능으로 들어갔습니다.
좋아 좋아 이런 거 좋아.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일반에서 하드웨어 키보드로 가보시면 키보드 공유가 있어요. 원격 디바이스를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최대 3개까지 등록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S21 플러스를 등록을 해놨는데 이걸 등록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이 태블릿용 키보드를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디바이스를 어디로 연결하느냐를 커맨드 한영키를 눌러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세요. 이렇게 키보드 입력을 주변에 S21 플러스로 보냅니다. 여기에 대고 키보드를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대박이죠? 대박! 그리고 커서도 이렇게 움직여서, 커서 움직이는 거 보여요? 이게 지금 키보드 커버에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핸드폰 이렇게 거치대에 세워놓고 카카오톡 열어가지고 키보드로 카카오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세컨드 스크린 기능이 드디어 탑재가 됐습니다. 이제 갤럭시 탭을 윈도우 PC랑 연결해가지고 세컨 스크린 듀얼 모니터로 쓸 수 있는 건데요. 이 기능이 순정으로 이번에 탑재가 된 겁니다. 좋은 점도 있고 또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일단 좋은 점은 이게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기기끼리 바로 연결이 되는 거라 뭐 굳이 연결할 기기끼리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 노트북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윈도우 OS가 들어가는 노트북, 데스크탑 중에서도 무선 랜카드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잡을 수 있는 데스크탑이면 이 기능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면서 아쉬운 부분들도 같이 살펴볼게요. 갤럭시 탭에서 빠른 설정 창으로 가보시면 세컨드 스크린 기능 버튼이 있어요. 이 기능을 누르면 이렇게 알림 창이 뜨고 게임 모드, 드로잉 모드 해가지고 빠른 반응 속도, 아니면 동영상 모드, 부드러운 재생, 요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빠른 반응 속도로 하면은 주사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원래 태블릿에서 보던 화면보다 많이 끊겨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부드러운 재생으로 보시면 확실히 스크롤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조금 더 주사율이 높은 게 체감이 되긴 하더라고요. 연결할 PC에서 윈도우 버튼과 K 버튼을 같이 눌러주시면 기기를 선택할 수 있는 목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의 태블릿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연결이 곧 될 거예요. 여기서 처음에는 이렇게 미러링 모드, 두 개의 화면이 똑같은 걸 표시를 하는데 윈도우 버튼이랑 P 버튼을 같이 눌러주시면 연결하는 모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확장 모드로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듀얼 모니터 개념으로 사용하실 거니까. 그래서 확장 모드로 선택을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가요, 반응 속도가 경우에 따라서 PC에서 뭘 많이 작업을 하고 있으면 화면이 엄청 끊겨 보이고 막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어도비 프로그램 설치를 하면서 영상을 한번 재생해 봤는데 이렇게 끊겨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뚝뚝뚝뚝 그래픽이 너무 많이 깨져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원래 노트북 속도가 느려서 그런가? 이러고 다시 그 창을 노트북 쪽으로 넘겨서 해봤는데 노트북에선 또 부드럽게 잘 보이더라고요. PC에서 다른 작업들은 다 끄고 다시 한번 영상을 재생하고 스크롤을 해봤는데 그때는 또 그래픽이 안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PC에서 작업들을 막 많이 하고 있으면은 이 태블릿에서 세컨 스크린으로 보는 것도 더 반응 속도도 느려지고 많이 끊기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써보고 반응 속도가 빠르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PC에서 보던 그 화질을 가져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해상도가 완벽하게 대응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화질이 좀 떨어져 보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S펜은 뭐 터치나 필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요 지우개 버튼 있죠? 이 버튼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필압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압을 지원하는 일부 앱들은 이 S펜 필기를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대표적인 예로 포토샵에서는 지금 이 필기를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써봐도 써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드로잉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이 S펜 반응 속도도 마찬가지로 연결해놓은 PC 사용량에 따라서 반응 속도도 달라지더라고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아이패드 사용할 때도 이런 세컨 스크린처럼 사이드카라는 똑같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맥북이랑 연결해놓고 듀얼 모니터로 많이 써왔는데 갤럭시 탭에도 이런 기능이 들어간 거는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또 어떻게 업데이트 할지도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 버즈 프로부터 그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버즈 오토 스위칭이라고 해가지고 이 두 기기에 멀티 포인트로 연결을 해놓고 내가 여기서 음악을 듣다가 여기서 다시 음악을 재생하면 자동으로 넘어가서 재생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두 기기에 갤럭시 버즈 프로를 연결해 주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S21 플러스에서 이렇게 음악을 듣고 있는데 여기서 음악을 재생해보면
이런 식으로 바로 갤럭시 버즈 프로가 여기로 연결이 되면서 여기서 들리는 음악이 들리게 됩니다. 다시 여기서 재생을 하면 이렇게 또 여기로 연결이 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음악이 재생이 됩니다. 너무 좋아! 이게 원래 에어팟에서 이런 기능이 있었어요. 이제 버즈에도 이 기능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버즈 프로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버즈 라이브, 버즈 플러스도 사용할 수 있게 계속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전체적으로 화면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어요. 설정창 디자인도 되게 많이 바뀌었고 이런 목록 같은 것도 순서도 많이 바뀌었고 알림창 디자인도 원래는 이렇게 위에 딱 붙어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살짝 둥근 사각형으로 떨어져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도 좀 많이 바뀌었고 갬성 한 스푼을 살짝 넣은 그런 느낌? 그리고 볼륨 조절할 때도 원래는 위에서 이렇게 가로로 왔다 갔다 얘를 터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 버튼 눌러서 다른 음량들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볼륨 조절 버튼을 누르면 이 옆에 이렇게 뜹니다. 가로로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손으로 바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서 좀 더 편해진 것 같고 여기서 점 3개 누르면 다른 음량들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예쁜 디자인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갤럭시 탭 One UI 3.1 업데이트 사항들을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살짝씩 부족한 그런 업데이트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을 남기긴 했는데요. 기존의 아이패드에서 유용하게 사용했던 기능들을 그대로 이제 갤럭시 탭과 또 삼성 노트북, 삼성 스마트폰이랑 연동해서 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갤럭시 유저들에게도 좀 더 풍부한 기능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런 모바일 기기들이 생태계 싸움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하는 업데이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애플 제품들을 이렇게 사서 꾸리는 건 사과 농장이라고 하는데 갤럭시 기기들을 이렇게 생태계 꾸리는 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은하 별천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재밌고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